대구 동점. 주예나 리시브 주고 주예나 직접 강타.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백복한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자, 선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간간히 이현주 선수나 백목화 선수가 보여야만 한국생명의 블로킹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루크 성공입니다. 주에나에 써봅니다. 이재훈 조이스 뒤쪽에서 주에나 수비를 해줍니다. 띄워넣고 이재훈 터치합니다. 11대 10. 리시브 불안합니다. 뒤쪽으로 가죠. 3단 처리. 찬스볼. 조성아 이재영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앞으로 나오면서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스파이크 막혔습니다. 블로킹 성공.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인삼공사죠.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그렇죠. 인삼공사입니다. 조이스 서브. 이재영 조성아 백토스 스파이크 임명옥이 받았습니다. 앞서갈까요? 조이스 백어택 네. 성공입니다. 역전하는 인삼공사.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조이스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시 한번 서브 조이스. 이재영 조성아 띄웁니다. 스파이크 네. 성공입니다. 이재영 13득점째. 네트만 끊어먹었습니다. 띄워놓고 조이스 밀어넣고 김혜선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격 성공하는 레이첼 루크. 김혜진 백목화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조이스입니다. 루크 디그 주에나 올려놓고 루크 성공입니다. 18대 16입니다 이현준 리시브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언더토스 루크 연속 득점. 서브 이현주 조성화 이동 공격 김수진 네.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재은 조이스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경기를 끝낼까요? 올려놓습니다. 이재은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경기 끝. 자 막내 손에서 경기가 또 승리로 이뤄지네요. 여자 프로배구 6경기 만에 풀세트가 아닌 경기가 네. 나왔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